제가 그래서 바람 안 넣는 거예요. 관리 안 하는 게 아니라. 어떨 것 같아요? 타봐야죠. 네, 타봐야죠. 민아 오늘 어디 가고 싶어? 야. 전체 짧게. 안 근데 다 막혀가지고. 언제든 글로 다녔어? 일반으로 타고 가면 되지. 힘들어 보인다. 이제는 지쳐 보인다. 마지막에 이제 조금 과로를 하고 있어. 과로를. 너의 마음이 느껴져 진짜로. 나 힘드네 진짜. 형님 오늘 멀리 가도 돼요? 어? 멀리 가도 돼요? 아니 오늘 좀 이렇게 여론을 수렴해봐 좀. 멀리 가도 돼요? 저요? 네. 뭐 12시 안 되면. 성원아. 뭐라고 했다? 성원아에서 대답한 거야 나는. 제가 용지를 조작하진 않았습니다. 제가 용지에 제가 가고 싶은데 세 개만 쓴 게 아니에요. 조작하지 않았습니다. 뒤에 메이크업을? 네. 네. 남산. 형. 남산. 66kg짜리. 하우. 하우곡에 요곡에 있는데 거기. 형 길 헤맸던데. 이제 안 헤맬 수 있어? 저 맵 있어요. 집에 가. 이럴 거 집에 가. 안녕하세요. 일요일 아침입니다. 이번 주는 공정하게 제비뽑기를 해서 나오는 코스로 라이딩을 가고 있습니다. 남쪽에 있는 세곡에 뭐 여우곡에 그 다음 곡에 그 다음 곡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멤버들의 여론은 사실 좋지 않지만 뭐 뽑아서 나온 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가고 있습니다. 멀리 떨어져서 오는 걸 보니 뭐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타고 나면 컨디션이 좋아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그럼 오늘도 자전거 재밌게 타고 오겠습니다. 어때? 오늘? 상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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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기분이구나. 나한테 상쾌하라고 지금. 너 좀 상쾌해라. 어떠세요? 뉴바이크 데이. 희망하다 안 들어. 플라시보 온가 봐. 빨리 좀 따라와. 민호는 딱 날씨 예측 잘하고 티셔츠 벗고 왔네. 아침에 살짝 추우니까. 그러니까. 형님 그거 아세요? 동생들이 뒤에 있다는 모습이 너무 어색해요. 이게 무슨 그림이지? 에이 평지잖아 평지. 저희는 이제 세 번째 고개로 가고 있습니다. 2주 전인가 3주 전에 왔을 때는 길을 많이 헤매서 시간이 많이 뺏겼는데 뭐 두 번째 와보니까 길을 하나도 헤매지 않고 있어서 아주 수월하게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. 긴 거 긴 거로 저 짜보면 되죠? 너무 짧은 걸로. 나 그냥 평가. 평가. 스스로. 아, 뭐. 여기 이렇구나. 뭐 오케이. 편의점이요. 아, 가셔도 되죠. 한번 있어요, 한 번. 네. 1일 1회 찬스만 있어요. 아까 남았더라고. 아, 진짜 남았어. 뭐가? 어? 기어가? 어. 아, 33 쓸 필요가 없지. 28 쓰셨는데. 형님, 많이 빨라지셨어요, 확실히. 어, 깜짝 놀래. 지금 한 3숨 돌려야 되는데, 1.5숨 쉬니까 오시네. 고고고고.
글루가 왔었어요. 왜? 빨리 끝나게. 경계에 사는 쪽 가서 그 곤드레 밥 먹고. 곤드레 괜찮았잖아. 맛있게 먹었잖아. 옛날에. 그래. 아, 민우 어떻게 생각해? 저요? 민우 어떻게 생각해? 얘기해봐. 민주주의니까 말해. 괜찮아. 내가 카메라 들고 있다고 말해.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말해봐. 전 자전거 탈 때 잘 안 먹으니까. 그치? 안 먹는 나한테.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? 잘 생각해. 오늘 결정날 수도 있어. 편의점 후스톱도 나. 오케이 오케이. 결론 났어요 벌써. 다 들렸어. 편의점 쇼스탑 한다고 다 들렸어. 끝났어 끝났어. 3대 2. 이제 우리 남산부가 그만 가요. 괜찮네. 한 이 정도는 타야지. 함구 함구. 두께 다 물었네. 집. 아 피날 뻔했어. 이거 타봤어? 어. 한번 타봐. 왜? 자전거 그렇게 더 타고 싶으면 어디 갔다 와. 더 갔다 와. 아, 나는 이게 되게 되게 뭔가 레이시한 것 같아. 뭐가 레이시해? 한번 타봐. 아, 객관적으로 형 한번 평가를 해봐. 아, 이거 편의점 갈 때 가끔 타 내가. 아 그래? 이거 코너 돌 때 예술인데? 아니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달가 나야 돼. 하는 느낌이 나야 돼. 그래 그래 그래. 어, 참 좋아. 잘 만들었다. 오늘도 자전거 재밌게 잘 탔습니다. 자전거를 다 타고 나니까 밖에 굉장히 강풍이 불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길을 헤맸던 코스인데 두 번째 갈 때는 전혀 길을 헤매지 않고 완벽하게 코스를 타서 더 재밌게 타고 왔습니다. 코스를 정하지 않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랜덤으로 선택해서 가는 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새로운 코스를 더 추가한다면 더 풍부한 라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라이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이만 그릿!